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트럼프와 같이 과대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정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 통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으로 부르는 자가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손바닥만한 땅대기를 손에 놓기 위해 원포와 협잡을 포함한 가진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으며 한생을 늙어온 투전꾼이 미국의 핵 단추를 쥐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 평화 안정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되고 있습니다.